저는 내일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귀향길에 올라 차 안에 계시거나 또 벌써 도착해 고향집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실 텐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 대수가 541만 대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해마다 명절 연휴에는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의 합동으로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었습니다. 성묘길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 주로 단속했었는데요. 그동안은 카메라와 경찰이 없는 곳에서는 안심하고 교묘하게 법규 위반을 하셨던 분들, 이번 연휴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드론을 이용해 단속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을 사람이 직접 분석하는 형태였지만 올해부터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핸드폰 사용, 안전띠 미착용과 같은 법규 위반 단속이 어려웠던 부분까지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AI 드론 자동적발 단속의 원리와 어떤 위반 사항을 단속하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했고, AI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했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드론을 활용해서 단속을 했었고, 그동안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드론 카메라의 영상을 사람이 판별해서 법규 위반 차량을 선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분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는 위반 행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AI 자동 적발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좀 더 정확하고 촘촘한 단속이 될 거라는 거야.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법규 위반 단속에 활용된 드론이 324대였고 최근 6년간 드론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에 모두 1,701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6,759건으로 4배나 증가했고, AI 드론 자동 적발 시스템의 단속 과정은 일단 드론을 띄워서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 도로상의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번호판 및 영상 식별이 되고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단속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게 되고 스마트폰 국민제보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이 식별하는 시스템에 비해 분석 속도도 높아지고 적발 건수도 훨씬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지. AI 드론을 이용한 9가지 주요 법규 위반 단속 항목을 살펴보면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지정 차로 위반, 갓길 운행, 뛰어들기 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불량,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버스 대열 운행, 운전 중 핸드폰 사용까지 좀 더 세부적이고 촘촘한 단속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324대의 드론에서 이번에 50대를 더 추가로 도입을 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위반 차량이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고, 참고로 단속 지점의 근방에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드론 단속 중이란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를 알릴 것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단속이 되거나 해서 즐거운 명절에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교통량이 늘어나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얌체 운전자, 또 남이 어떻든 나만 편하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운전자까지 이번에는 꼭 단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려하는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